갑자기 붕괴된 건물. 뿌연 연기와 부서진 건축물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조대도 저 구멍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나는 구출되지 못하는 건가. 무사히 나를 구하러 온 보잉 로봇. 이 로봇의 이름은 바로 드림워커입니다. 드림워커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영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보잉 로봇인데요. 명영교수 연구팀은 평지가 아닌 곳에서도 블라인드 보잉이 가능하도록 보잉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드림워크. 우리가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앞이 까맣게 보여도 무의식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암적응 현상에서 착안해 붙인 이름이라고 하네요. 기존 보잉 로봇은 모델 기반 제어 방식으로 로봇에 적용되려면 모델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명영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제어기는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림워커에게 적절한 제어 명령을 신속하게 계산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드림워크는 크게 지면과 로봇의 정보를 추정하는 상황 추정 네트워크와 제어 명령을 산출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드림워커가 이동하다 계단을 만났습니다. 드림워커의 발이 계단이 닿는 순간 상황 추정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지형 정보를 상상하게 되고 추측된 지형 정보가 정책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 정책 네트워크가 알맞은 제어 명령을 신속하게 각 모터에 전달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적응 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참 쉽죠? 정책 네트워크가 빠르게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행동자 비평자 방식을 통해 학습되었기 때문인데요. 행동자가 경험 데이터를 암시적으로 추정하고 비평자는 행동자의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해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림워커가 학습하는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과정은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현재 실제 로봇의 제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제어기들은 튜닝 과정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명영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제어기는 별도의 튜닝 없이도 바로 로봇에 적용하여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보잉 로봇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빌딩이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한 곳 등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인류의 발전을 위한 노력, 카이스트가 함께하겠습니다.